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보상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부여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부, 재물, 그리고 의.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부, 재물,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유업입니다. 이는 당신이 부자라면 의로울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은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는 다른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와 재물과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의 실체 안에서 살기 위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자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와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부와 재물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와 재물을 누리며 부유하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태어났고 그 왕국의 풍성을 누리는 자들이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열려진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믿음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의 삶이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유함을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유함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이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고 복의 언약궤가 되게 하셨으며 나를 통해 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부, 재물, 의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고 그 원칙을 적용할 때 왕국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재정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고 의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부, 재물, 의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고 그 원칙을 적용할 때 왕국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재정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고 의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